네, 오늘 오랜만에 거의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스타팅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돼가지고 많이 떨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형들도 수비 하나 이제 한타석 하고 나면은 이제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2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고 이제 좀 몸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2군에 계시는 감독님 코치님들도 계속 잘할 수 있다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제 집에서도 와이프가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주고 해가지고 힘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수비 연습할 때 들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. 이제 밥 먹는데 입맛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잘 시합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앞으로도 야구장에서 더 간절한 선수로 기억될 수 있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멀티히트도 치고 뭐 승용이도 제가 리드 해가지고 또 잘 던져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변화구가 높게 제고되면 또 큰 타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구는 워낙 초반에 좋은 선수여서 변화구는 좀 낮게 보여주고 직구는 좀 과감하게 들어오라고 말해줬더니 좀 생각이 납니다. 힘이 좀 빠져 보여서 계속 공이 빠졌는데 그래서 좀 변화구를 좀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. 직구가 계속 빠지니까 좀 변화구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승현이 형 그냥 화이팅 하고 가졌습니다. 의지 선배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좀 공백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던졌는데 좀 결과도 좋고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그래도 중간 투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좀 자신감이 생긴 상태여서 그냥 자신 있게 붙고 이제 제가 자신 있는 구종으로 좀 선택해서 더 적극적으로 승부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이닝에 좀 점수를 준 게 아쉬워서 투구수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더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새 이것도 있어요?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입춥니다. 예. 또 이상하게 입춘 날에 또 안 나와도 홈런이 나와가지고 저희 팀이 경기 초반부터 그래도 점수를 뽑으면서 좀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수수들이 잘 막아줘서 경기를 다행히 이긴 것 같습니다. 오늘 출근길에 팬분들께서 입추라고 오늘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 있습니다. 경민이가 2루에서 3루 뛰면서 다리가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송구가 정확하지 않는 바람에 경민이가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입추의 시작을 제대로 알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도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요즘 감이 좋으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저도 무더운 날 또 첫 한 주의 경기를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감이라고 하기가 참 죄송할 뿐인데 그래도 좋아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면 저 역시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월의 시간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두 바퀴를 뛰어도 숨이 안 찼는데 저도 이제 이 베이스러닝 한 바퀴 뛰는 게 조금 벅차네요. 이제 정말 야구 보기 정말 힘든 날씨일 텐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경기 준비 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승현이가 중간이랑 선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들 건데 또 승리 조건에 제가 뒤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불 지를 뻔했는데 막아서 다행이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
아, 처음에 생각도 못 하고 여기 이제 경기 전에 앉아 있는데 그 조광희 트레이닝 코치님이 야, 저거 46번 너 아니냐고 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몰랐거든요. 삼성 46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저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. 조금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했는데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축하해주고 무슨 일이냐고 오늘 생일이냐고 오늘 무슨 날이냐고 하는데 뭐 무슨 날 아니라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계속 그랬습니다. 아 그렇죠. 이제는 뭐 한 단계 올라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그렇게 조금 특별하게 유니폼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 덕분에 위기 상황에 운이 좋게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응원의 힘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더운데 힘내서 더 팀이 승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최승용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니 74개 많이 안 던졌어요. 그래도 일실적으로 잘 막아줘서 조상비였어요. 아주 아, 승리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팬분들께 먼저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중간 투수하다가 이제 선발로 기회가 와서 던지게 됐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분 좋고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원래 최은준 선수 던지는 날로 처음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최승용 선수 올라왔는데 너무 잘 던져줬어요.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투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몸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선발 그래도 투구수가 많아서 조금 더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? 아무래도 또 날씨도 덥고 이제 중간 투수하다가 이제 투구수도 많이 던져 버릇 안 하다가 이제 던지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. 그래도 마운드를 딱 내려올 때 팬분들이 갑자기 앉아있다 일어나서 최승용 선수한테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들렸나요? 네, 들렸습니다. 그래요. 지난 시즌에 보니까 48경기에 나왔더라고요. 이번 시즌 이제 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한 26경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시즌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나요? 보직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팀이 가을 야구를 갈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상황에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사실 요즘에 이제 들어선 시기가 이제 100경기 거의 근접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데 오늘 경기가 승리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팬분들께 끝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선발을 던졌는데 경기 결과 자체가 좋아서 기분 좋고 자리가 어떻게 되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운드에서 오실 수 있는 최승용 선수를 또 팬분들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이 있어요. 팬분들 바라보고 포토타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트! 근데 미소가 좀 너무 없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최승용 선수였고요. 이어서 박예현 선수 먼저 팬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포수 박예현입니다. 박예현 선수는 98년생이니까 20대 젊은 피, 20대 중반, 이제 뭐 26 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두산 베어스가 양희 선수가 좀 부상이 좀 있어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또 박예현 선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은 또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박예현 선수와는 어때요?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저도 처음엔 긴장 많이 했는데 승용이가 너무 잘 따라줘가지고 자신 있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원래 이렇게 얼굴에 미소기가 있어요? 아니면 오늘 기분 좋아서 좀 많이 웃는 거예요? 원래 좀 웃는 상. 웃는 상.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. 오늘 경기 최승용 선수의 공이 날카로운 공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. 네. 리드가 좋았던 거예요? 아니면 정말 제거가 잘 된 거예요? 저도 리드 좋았고 뭐 승용이도 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솔직한 거 너무 좋아. 좋습니다. 박예현 선수가 두산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?
유지 선배만큼은 아니지만 뭐 유지 선배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포수가 좀 되고 싶어요. 양희지 선수가 리드도 좋고 타격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박예원 선수의 오늘 경기 모습이면 또 두산 베어스의 큰 포수가 될 것 같습니다. 팬분들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을 좀 느끼는 시기가 오늘 입주라고 해서 다가왔는데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이런 모습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예원 선수의 두산 베어스의 또 안방만이 뭐 성장하는 모습들 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포토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가운데서 팬분들 바라보시고 썸네일에 남을 수 있도록 환한 미소와 함께 포토타임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뭐 손은 뭐 없어요? 포즈? 뭐 이렇게 손 포즈 같은 거 없어요? 포즈?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. 아, 하트.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박유현 선수였습니다. 아,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박유현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계신 팬분도 계시네요.